앞차 좀 혼내주세요. 아, 앞차 진짜 좀 세게 혼내주세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지난 7월 30일 오후 4시경입니다. 김포시 산곡 IC 부근이에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블박차는 1.2톤 트럭이고요. 짐은 한 500kg 실려 있습니다. 도대체 앞차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저 동그라미에 들어있는 저 트럭입니다. 가겠습니다. 도대체 블박차 2차로로 차로 변경합니다. 저 트레일러가 2차로 들어오네요. 2차로 들어왔는데요. 아이고,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좀 거리 좀 띄우세요. 네, 거리 좀 띄우세요. 어? 뭐야? 통! 이야, 이란. 아, 뭐가 떨어졌어요? 저기서, 플라스틱 양동이가, 텅텅텅텅 블박차 속도 보세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네 급감속되죠. 쫓아갔어요. 쫓아갔고 빵빵빵빵 했는데 그 차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냥 가요. 아, 저거 세웠어야 되는데, 아, 그냥 보낸 게좀 아쉬워요. 저거 한 20리터쯤 돼 보이는 이분은 플라스틱 받겠어 그러시는데요. 예, 양동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행히 앞을 잘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저게 굴러가면서요, 뒷차들도 비상등키면서 당황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쫓아가서 빵빵거리긴 했는데, 아이고, 알아차렸을래나? 아이고, 바빠서 그냥 지나치긴 했는데요. 예, 신고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시원하게, 홍군형 내주세요, 홍군형. 저런 거 떨어지다가요, 저거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예, 대형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저기 옆에 뭐 이렇게, 뭐예요? 이 적재함이 이렇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 여기서 이거. 아니, 트레일러에 저기다 저걸 어떻게 얹어놓고 다니? 저기, 덜렁덜렁. 예, 굴러가는 덜렁덜렁덜렁덜렁덜렁. 이란. 욕좀 해주세요, 욕.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날 일어났더니 등하고 허리 쪽이 아파요. 보험 접수하려고 우리 보험사에 전화했더니요, 토요일은 담당자 배정이 안 된대요. 아, 근데 상대 차량 번호가 안 보이네요. 그랬더니 자손 처리하래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사건 접수해 보래요. 아, 이게 왜 번호판이 흙이 묻어서 그럴까요? 제가 얼른 원본 보겠습니다. 원본 영상에도 저렇게 안 보일까요? 원본 영상에 좀더 가까이 가서 어떻게 됐는지. 원본 영상 좀더 가까이. 아,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게 원본이에요. 아니, 번호판이 저건 뭐 모자이크할 필요도 없네. 번호판이 안 보여요. 빨리 가서 앞번호판을 봤어야 될 텐데. 아, 어디를 치료 받으셨나 했더니 침이랑 물리치료, 침치료, 물리치료 받으셨대요. 등하고 허리하고요. 상대 차는 번호판이 식별이 안 돼서 연락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요, 경찰서 근처 지나갈 일이 있었대요. 요 지역 관할 경찰서요. 근데 담당자분 만나고 그냥 나왔대요. 이 영상 보시더니 이것저것 물어보시다가 자손으로 치료받았어요 그랬더니 이걸로 다쳤어요? 아, 이걸로 다치셨다고요? 네, 그렇다 그러니까 마디모 해야 되겠네? 혼잣말로. 예. 이걸로 다쳤다고요? 마디모 해야 되겠네? 아, 이게 마디모가 되겠어요, 이게? 비접촉성 마디모가 돼요? 아, 참나. 사건 접수하실 거냐고 해서 그렇다고 하니, 조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어서 대기실에 기다리다가 기다리려고 하는 거, 그냥 말없이 나왔답니다. 아니, 부딪힌 것도 아닌데 이걸로 다쳐요? 어떻습니까? 앞차에서 플라스틱 양동이 떨어질 때 급제동하다가 등 허리 긴장되어 다칠 수 있다. 부딪히지도 않은 다쳤다고? 다칠 수 없다. 마디모 해야 되겠네. 자. 투표 시작. 아, 나는 할일 없어서 병원에 가서 침 맞고 물리치료 했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담당 조사관이 접수하실 거예요? 네. 대기실까지 기다리세요. 이거 일이 좀 커지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이분 올리신 글 그대로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다칠 수 있지요. 등허리 긴장돼 다칠 수 있지요. 그럼요. 당연히 다칠 수 있죠. 앞에서 뭐가 80을 달리다가 물론 블박차도 앞차랑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거 안전거리 좀 여유있게 지켜서 통통통통 할 때 좀 부드럽게 피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못한 건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지만 그러나 저렇게 덜렁덜렁 하던 저 양동이가 저렇게 여기서 덜덜덜덜덜덜덜 얼마나 놀랬겠어요. 으악 하면서요. 예. 그런데 아니 저런 차를 찾아서 아 위험하게 해서 어떡합니까 하면서요. 저 차를 저 찾으려고 얼마나 찾죠. 왜냐면 여기 보세요. 김포 IC 딱 돼 있잖아요. 요 다음에 지나가는 그 CCTV 같은 거 보면은 저거 앞번호판 금방 찾죠. 찾아서 저 혼을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데 이거 갖고 다쳤다고요? 아 이거 많이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아 그러면서 이게 네 경찰관이 한 얘기 이분이 그대로 올려주신 거예요. 영상 보시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다가 치료받았다고 하니 이걸로 다치셨어요? 어 많이 봐야 되겠네? 사건 접수하실 거예요? 아 조사 커질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냥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하시는 거 그냥 말없이 나오셨대요. 요거요. 저 차 못 찾으면은 자손하면요. 자손 치료받으면 보험료 할증됩니다. 자손 취소하세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사고 날 수 있자. 그리고요. 이렇게 평소에 여기다가 덜렁덜렁 매달고 다니는 차 저렇게 여기다 아니 여기 뭐가 없잖아요. 적재함이 없는데 이렇게 하고 다니면 여기 그냥 나중에 진짜 큰 사고 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러면 경찰관이 다음에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좀 찾아서 조사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이걸로 다쳤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